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43곳을 지금부터 쭉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폭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평도마 집계곡에 있는 정목 용소폭포입니다. 삼척 미인폭포입니다. 지리산 백무동계곡에 있는 가네소폭포입니다. 연천에 있는 제인폭포입니다. 춘천 동황산에 있는 구곡폭포입니다. 상주 송리산 자락에 있는 장갑폭포입니다. 울산 신불산에 있는 파래소폭포입니다. 가평 조무락골 청룡산 자락에 있는 복포동폭포입니다. 가평 노대리 북면에 있는 용소폭포입니다. 일상 중산리계곡에 있는 구시소폭포입니다. 문경 대야산에 있는 용추폭포입니다. 함양 용추계곡 용추사 앞에 있는 용추폭포입니다. 가평 명지산에 있는 명지폭포입니다. 철원 복개산 매월대폭포입니다. 높이가 40m 정도. 가막산에 있는 운계폭포입니다. 포천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삼척 엉봉산 덕풍계곡에 있는 제2용소폭포입니다. 설악산에 있는 비룡폭포입니다. 용이 성천한 곳입니다. 설악산 육단폭포입니다. 거기에 높이가 4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3대 폭포 설악산 대성폭포입니다. 높이가 88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설악산 토왕성 폭포입니다. 높이가 350m. 폭포를 타고 내려가요. 공천 직소 폭포입니다. 겁도 없어. 칠보산에 있는 쌍곡 폭포입니다. 바로 여기가 홍룡사에 있는 대폭포입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폭포의 높이는 1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팽팽하게 되어 있어요. 수심이 아마 깊은 것 같아요. 여기 수억폭포인데 상부부터 쭉 훑어보겠습니다. 지리산 중산리계곡에 있는 유암폭포입니다. 북한산 송추폭포입니다. 이어서 북한산 송추계곡에 있는 최간의 폭포입니다. 지리산 백운계곡에 있는 용문폭포 일명 백운폭포라고 합니다. 매연산 12폭포 중에 어떤인 연산폭포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명성산에 있는 삼부연폭포입니다. 수심이 깊습니다. 덕풍계곡에 있는 제1용소폭포입니다. 수심이 깊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칠성계곡에 있는 용소폭포입니다. 물의 색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계속해서 상주 옥양폭포입니다. 거대한 바위 사이로 물이 떨어집니다. 이곳은 도장산에 있는 심원 폭포입니다. 차요 차. 밀양 구만산에 있는 구만 폭포입니다. 폭포의 모습. 삼척 동리 핵곡에 있는 피아노 폭포입니다. 피아노 금방 같습니다. 소백산 기방사 앞에 있는 기방폭포입니다. 높이가 28m입니다. 철원 한판각에 있는 직탄폭포입니다. 길이가 80m에 높이가 3m입니다. 가평 용추계곡에 있는 용추폭포입니다. 두타산 무릉계곡에 있는 용추폭포입니다. 삼척 환승굴에 있는 동굴폭포입니다. 이곳에는 폭포가 많이 있습니다. 미인폭포는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43곳을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